2022년도 새 봄이 오기 전 이렇게 과일나무 전지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톤 본점이고요.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는 특별함이 평범함으로 바뀌어버린 카니발 황제 차박 6인승 영상 담겠습니다. 자, 외장 쪽 먼저 보면은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이 반사 그리고 비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반사를 원할 경우에는 역시 적용된다는 것도 소식 전하고요.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제는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바뀐 차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조 오픈했습니다. 1열조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옵션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오직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도 코튼 베이지도 모두 수용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이죠.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있는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본 차량은 디젤이기 때문에 시동을 켜지 않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열에는 순정 시트 그대로 아트원 50만 개 이상 판매된 목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쿠션도 종류가 많겠지만 카니발에는 아트원 목쿠션이 가장 잘 편안하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자, 바닥 쪽은 늘 동일합니다.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으로 1열과 트렁크 쪽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요. 자, 오늘 2열 쪽 비춰보는데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함이 요트 바닥 자주 설명드렸고 오늘은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승차 포지션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바닥은 2열, 3열 평탄함이 요트 바닥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차실로 들어가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우선 1열 쪽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순정 새들 브라운 상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열 쪽에 요트 바닥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가 유지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전이고요. 더불어 이렇게 웰컴 등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자 특징이죠. 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자주 설명했죠. 송풍구, 4개의 송풍구가 있는데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상부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뒤쪽의 에어덕트 구조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라고 자주 설명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1열 그리고 2열 승차 모두 요트 바닥은 당연한 거고요. 자, 후속 쪽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속 쪽에 비치면 이렇게 2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후석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2열에 이렇게 넓은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실내에서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차박 모드를 한번 구현해 보겠으니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모콘을 통해서 한번 후석의 트렁크 테일게이트 열어보겠습니다. 후석의 테일게이트 열려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보고 있죠. 자, 팔걸이에 있는 등판 버튼을 이용해서 뒤로 무자벽에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물론 버튼이 팔걸이에도 있고 양쪽에 측면에도 있습니다. 자주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뒤로 넘어가는데 늘 설명드리지만 전동 침대 시트의 등판이 완전히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방석 부분이 층이집니다. 상당히 간격도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역시나 아트원의 특허죠. 방석을 뒤로 붙여줍니다. 붙여주면서 방석이 등판과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죠. 이미 특허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는 언더 서포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언더 서포트 버튼 이렇게 한번 비춰보고요.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2열은 승차 모드가 되고요. 그리고 2열 후속 공간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손가락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옵니다. 다시 뒤쪽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모드고요. 그리고 2열은 현재 이렇게 승차 공간,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1열, 2열 승차 모드로 하고도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테일게이트를 열면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고, 여기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치면은 1열, 2열은 승차 모드, 그리고 후석은 전동 침대 시트 1750, 1850 모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좀 더 뒤로 차실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자, 빼면은 또 후석에 넓은 공간 나오고, 사실은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엄청 넓은 2열과 전동 침대 시트 사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 테일게이트 열린 상태에서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치면은 이렇게 넓은 침대 공간이 바깥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영상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발표되는 2열 시트 그 무언가도 캠핑 제국과 함께 영상 담을 예정이니 아투원24 채널 계속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차피 9인승 6명 승차인데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들어가면 두 가지 목적, 즉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는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모처럼 실내에서 좀 어렵사리 어설프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승차 모두 유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테일게이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황제 차박 6인승,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2022년도 새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후석 쪽에 가서도 한번 비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치면은 이 공간이 모두 차실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오늘 강조드리고요. 더불어 전동 침대 시트 연장을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옮겨놓으면 최대 1850 사이즈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테일게이트, 리어 텐트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자, 캠핑 등 이렇게 내재진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상하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상하 작동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라고 설명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치 안 된 차량은 이렇게 실내등과 연동이 됩니다. 전기장치가 없는 차량은 이렇게 실내등과 연동이 되고, 밤새 틀어오면 당연히 방전이 되겠죠. 전기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이곳에 새로운 버튼 하나를 눌러서 보조배터리로 이렇게 캠핑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 모니터 사이즈 29인치 상당히 크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카니발 공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의,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튜닝, 이제는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바뀐 황제차박 6인승, 그리고 황제차박 4인승 모드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카니발 아무리 좋아도 주문하면 10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자,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 손 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2개월, 3개월이면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이제는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차박 6인승 모두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